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모멘토 한남스토어입니다. 아모멘토 한남스토어 여러분들, 여기 그 한남동 그 언덕길 내려오시면은 무슨 대사관인데? 대사관 옆에 있어요. 근데 아모멘토 제가 이제 한 3시즌 정도 와서 남자분들 거 이제 맨즈라인을 찍고 있는데, 아모멘토의 맨즈라인을 보면서 내가 항상 하는 생각은 점점 더 세련되신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내가 좋아하는 취향들의 아이템들이 점점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아모멘토만 팔 수 있는 옷들이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모멘토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아모멘토이기 때문에 설득되는 아이템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저도 그런 느낌을 받고, 물론 아모멘토 옷들이 소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실험적이고 다양하게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관통하는 아모멘토의 옷 같네? 라는 것들을 조금 인지를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기 전부터 입어보고 싶은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마스토리에 요게 떴는데 요 집업이 너무 예쁜 거예요. 사실 이 소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팔기 힘든 소재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아모멘토가 아니면 사실 이 소재로 이런 옷을 만들어서 팔 수가 없어요. 여기 여자분들 제품이거든요. 이게 여자분들 제품인데 지금 제가 작은 사이즈 입고 있는데도 남자분들이 충분히 크롭하고 레귤러하게 입으시기에 좋은 느낌이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 디테일 들어간 게, 이 옷을 보고 여성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소매 약간 퍼프나 이런 것들이 나는 잘 입을 것 같아. 나는 이거 입을 거야. 이것도 있고, 남자분들 거는 같은 소재가면 후드 제품으로 나왔는데 그것도 이따 한번 입고 보여드리고, 일단 그래서 제 원픽입니다. 이 자켓이 그냥 원픽이, 지금 저 밑에 데님 입고 이러고 있는데도 아무런 그 이질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일단 원픽이라서 제일 먼저 한번 소개를 해봤고, 조금 더 봅시다.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제품, 그 같은 소재감으로 나온 남자분들 후드 제품. 사실 이제 이 후드 제품은 제가 좀 큰 사이즈를 입고 있는데 살짝 레귤러하게 들어가는 옷은 아니에요. 소매 패턴이나 이런 걸 보시면 조금 오버한 느낌으로 아예 가져가는 옷인데, 그 어쨌든 편한 아이템이잖아요. 후드 집업이라는 게 굉장히 편한 아이템인데, 뭐 니트 후드 집업이나 점점 그 후드의 소재감의 바리에이션이 엄청 넓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뭔가 요즘에 나오는 아이템들이.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소재감에서 한 스텝 조금 더 꺾은 이런 느낌의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것들은 사실 핏감이나 이런 디테일들이 페미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음. 근데 조금 소재감은 좋은데 좀 부담스럽다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남자분들이 편하게 걸치시면서 그 소재감 하나 더 얹으면서 갈 수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볼 건데,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감이 되고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저거는 조금 입기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모멘토라서 설득되는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세련되게 깎여서 응축됐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고 아이템들을 보시면 아 이렇구나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대표적으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예쁠 것 같은 셔츠. 그런데 이 사실 새로 선 스트라이프 이 셔츠 자체가,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스트라이프 셔츠랑 다르게 나왔잖아요. 내가 스트라이프 셔츠를 사야지 해서 딱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는 난이도가 낮은 제품이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입었을 때 확실하게 조금 그 무드를 깨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기에 오히려 멋있는 옷이라고 설명을 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의 아이템이라서 이런 히든으로 들어간 디테일도 좋고, 조금 미니멀하게 뺄 것 같지만 원단 자체에서는 조금 힘이 있는 이런 아이템들 제일 나왔고, 그 다음 진짜 마음에 드는 건 이거 라운지 팬츠. 너무 잘 나왔습니다. 제가 뭐 감히 예상하지는 못하겠지만 올해 FW에서 멋있는 분들이 좀 입기 시작하시면 내년 SS에 라운지 팬츠가 나오는 브랜드는 아마 안 할 거예요. 왜냐면 편해 보이는 것들이 저 사람이 꾸미지 않은 것들이 쿨해 보이는구나 라는 그런 인식들이 조금 스타밍이 생기면서, 이 슬랙스나 이런 것들도 좋지만 이 밴딩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입었을 때 핏이 막 우리처럼 딱딱하게 잡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팔락거리는 이런 라운지 팬츠들이 아마 내년 SS에는 정말로 뭔가 슬리브리스에 라운지 팬츠를 입고 이런 스타일링들이 많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셔츠랑 같은 원단, 이런 식으로 스트라이프 원단으로 들어간 이 라운지 팬츠가 굉장히 좀 실험적인 시도지만 아모멘토에게 가능한 아이템이고 쿨한 느낌에서 잘 입을 것 같다 이런 아이템. 그럼 이거는 버원님이 이거 이제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줬던 아이템입니다. 제가 좀
느껴봤는데 되게 벌키한, 어깨 쪽이 엄청나게 벌키한 레더 자켓이에요. 근데 내가 거머님 입은 거 봤는데 그 벌키함이 뭔가 발렌시아가는 이쪽의 그런 벌키함이 아니라 조금 제가 느꼈을 때는 선플라워의 그런 벌키한 레더 자켓과 그 느낌과 무드가 비슷한 레더도 뭐 계속 트렌드를 얘기하게 되는데 아마 이번 FW에는 제가 보기에 패딩보다 레더입니다. 왜냐면 충전재 값이 엄청 많이 올랐고 패딩대 가격이 많이 뛰었고 사실 겨울이 그렇게 추울까? 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레더 자켓 하나로서 뭔가 레이어드를 하고 이런 것들을 치는 스타일링들이 겨울에 좀 많이 보일 것 같은데 레더 자켓에 그렇게 레귤러하게 입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 남자분들이 좀 그런 게 있어. 옛날에 그 싱글라이더나 레귤러 핏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있어서 나는 그래도 어깨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좀 오버했으면 좋겠고 근데 막 발렌시아가의 택시 자켓이나 이런 것처럼 맥시한 느낌은 아니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보일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매년 잘 나오는 뭐 이런 다모멘트의 레드 이번 SS 나온 니트 저 사서 소개해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컬러예요. 아마 동색인 것 같아요. 동색의 이제 립 니트죠?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립이 있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품으로 입었어요. 훨씬 예쁜 아이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거에다가 그냥 라운지 팬츠 입고 조금 편한 신발 딱 신고 다니는 그 간지인데 이것도 사실 그냥 니트로 짰으면 잘 팔려요. 그냥 립 없이 왜냐면 이너도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제가 아까 아모멘토 브랜드를 처음에 얘기한 이유예요. 많이 응축해서 깎아내고 본인들이 이제 잘하는 것들을 좋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 나서 그 다음에 펀츠 요거 진짜 멋있다. 멋있죠? 이거 약간 그거 같아요. 약간 느낌이 디테일이랑 이런 건 다른데 그 옛날에 라프시몬스에 이런 컬러의 글렌 체크 들어간 엄청 이런 데디피 코트가 있거든요. 나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 와 저거는 누가 돈 주고 사줘도 못 입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거에서 조금 많이 제가 봤을 때 세련되고 순화된 거죠? 코트 괜찮은 거 하나 사시는 분들이면 툭 가져가셔서 오래 입기에 좋은 코트. 저는 조금 더 작았으면 좋겠다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코트도 사실 이제 어깨 라인이 아예 데디피스도 안 들어간 그냥 딱 붙는 걸 선호하긴 하는데 뭐 제 픽이 대다수의 남자분들의 픽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코트들은 이제 소재감에서 총 내 픽을 가져가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부러 아이템들이 조금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내가 느꼈을 때 좀 더 실험적으로 좀 깎아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고 니트 요거는 아니에요. 참 괜찮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너무 좋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이거 같은 디테일로 짠 비니인데 쉽지 않은 아이템이다 이런 생각하지만 제가 요새 또 머리를 기르고 하면서 비니들, 예쁜 비니들 막 찾고 사고 있습니다. 찾고 사고 있는데 남자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겨울에 사실 머리에 얹었을 때 이만큼 그 포인트를 뺄 수 있는 아이템이 없거든요. 근데 비니도 이런 거 넣어서 만들면 사실 여러분 팔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모멘토에서 나 아이템이라서 마음에 든다 이런 말이지. 이거 진짜 예쁘다 비니. 그리고 이걸로 이거지 요 니트까지. 이거는 사실 제가 안 해도 인기가 많은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뻔한 노르딕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짤 때 이렇게 같이 이 A 아모멘토 A 로고를 넣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게 나와서 이렇게 밖으로 디테일이 되는 A네 이거. 아니야? 아님 말고. 근데 내 눈엔 그렇게 보여. 그래서 조금 더 가보시면 일반적인 울 블루종이나 조금 그런 것들을 선호하시지 않는 분들이 내가 한 스텝 더 나아가고 싶을 때 약간 픽할 수 있는 아이템. 이거 근데 예쁘다. 확실히 이게 비조도 있고 내가 지금 입어보니까 밑에 여기가 완전 확 잡아주는 스타일. 그래서 이렇게 입고 다니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거 마음에 드는데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이런 거. 참 쉽지 않은 아이템입니다. 근데 참 멋있다. 저도 요즘에 이런 덜어내는 스타일링을 하면서 내가 그걸 선호하고 입으면서 드는 생각은 어쨌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안에서 섞을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게 페미닌한 것들이 됐든 약간의 위트 있는 왓츠업이나 패턴이 됐든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조금 입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요거 밑에 좀 라운지 팬츠 입고 캡 같은 것도 좀 쓰고 하면은 굉장히 멋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있고 얘는 조금 제가 느꼈을 때는 되게 용감한 아이템. 그러니까 사이드라인 팬츠가 한번 찍고 갔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이드라인 팬츠가 한번 찍고 갔습니다. 이제 사실 그 사이드라인 팬츠의 인기를 견인했던 내 기준에는 뭐였냐면 아오네가시의 17시즌인가 18시즌 그 당시에 나왔던 사이드라인 팬츠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사이드라인 팬츠보다 훨씬 헤비하고 뭔가 워싱이 들어가 있고 되게 빈티지한데 이런 조금 오리엔탈한 문양들이 들어가 있는 사이드라인이 들어가 있는 것도 나왔었는데 그 아이템이 이제 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느낌이 들어요. 이런 세련된 이런 거에서 사이드라인 다 가져가는 그래서 이 사이드라인 팬츠를 좀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어? 범위도 있네? 이거 멋있다.
입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모멘토의 버뮤다는 이건 내가 진짜 인정. SS부터 버뮤다 이제 렌즈라인 버뮤다가 잘 나왔었는데 지금 와서 찾으시는 분들도 많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모멘토의 버뮤다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버뮤다와 솔직히 막 핏이 좀 달라요. 조금 더 길고 밑으로 떨어지는 패턴이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일자로 떨어져요. 근데 SS 영상 보시면 제가 그때도 그거 보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예쁘다. 이번에도 같은 패턴으로 나온 것 같고 어쨌든 이 버뮤다라는 것들이 너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소비가 많이 된 것들을 분명히 지루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좀 찾는 그런 핏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본버죠? 본버 하라 본버인데 충전재가 꽤 빡세게 들어가 있네요. 제가 얼굴이 까매서 화이트가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본버 잘 안 입거든요. 제가 본버 입은 거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저는 본버를 잘 안 입어요. 그 이유가 내가 그냥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안 입는데 그래서 좀 힘든 아이템이긴 해요. 컬러 톤 자체가 확 입기에는 좀 가져가기 힘든 아이템인데 이런 아이템들도 나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쇼츠 강경파로서 여러분들 그 옛날에 일본 여자분들이 조금 약간 이런 아버지 청크 속옷 같은 그런 루킹들의 한 착장들이 많거든요. 위에 그냥 뭐 벌키한 니트 같은 거 있고 아버지 쇼츠 같은 이런 거 딱 있고 막 그런 착장들이 많은데 그런 릴렉스함이 좀 느껴지는 쇼츠라서 아까 처음에 봤을 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랑 이제 붙어서 나온 아이템이 요것도 같은 느낌입니다. 그 릴렉스한 느낌의 아이템이에요. 굉장히 이 가디건이라는 아이템을 조금 포멀하게 입는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릴렉스하게 입을 수 있는 가디건 느낌이거든요. 예쁘다. 근데 이런 것도 좀 의도된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플라스틱 단추 같아 보일 수 있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 버튼도 무게감 있지 않은 걸 쓰는 게 그러니까 좀 가벼워 보이는 걸 쓰는 게 들어가야 되는 지점이 릴렉스한 지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자재를 썼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너무 좋다. 멋있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는 이따 입어보겠습니다. 제가 입어보고 그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 남자 신발이 잘 나왔어요. 이런 슈즈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신고 있는 신발 보이세요? 제가 요즘 굉장히 선호하는 신발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한데 뭔가 레더 소재에도 들어가는 근데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막 라스트가 엄청 둥글고 크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적당히 샤프하거나 이 정도의 쉐입이 있는 지점에서 나오는 그런 신발들을 남자분들이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난 이게 벨벳 버전도 있어요. 벨벳 버전. 근데 사실 벨벳 버전은 남자분들이 신으시기에는 힘든 아이템이지만 나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가격도 30만원 초반대면 여자분들 라인의 베스트 원픽이 있는데 여자분들 거 중에 조금 이제 이런 거는 남자분들도 선호하시겠다 싶은 아이템이 있거든요. 이 벨벳 투드 내가 자주 입고 다니는 그 몰리고다드 가디건 있거든요. 제가 많이 입었던 그 몰리고다드 리본이 들어가 있고 뭔가 그런 세실리 에반스의 이런 것들이 이미지가 굉장히 한국에서 조금 많이 올라오고 아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남자분들이 완전 페미닌하고 섹슈얼한 거는 싫은데 이런 식의 리본 같은 것들이랑 들어가는 것들을 차게 섞었을 때 귀여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본인들이 인지하시는 나는 그래서 그 제가 잘 입고 다니는 몰리고다드 가디건을 재작년에 산 거예요. 작년에 산 건데 그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 남자분들이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요거 가방 이것도 조금 여성분들이랑 쓰럽지 않나 하고 싶은데 예쁜데? 그니까 이런 것들이 참 아모멘토니까 사실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아모멘토가 저렴한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어쨌든 그 팬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고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아모멘토 옷을 보는 분들이 설득을 당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디건 좀 입어봅시다. 저거 나 진짜 마음에 들어. 한번 입어볼게. 그래 이 느낌 굉장히 뭐랄까 프리한 느낌이랄까요? 이게 슬림핏이라고 애초에 명칭이 들어가 있어요. 이 색도 사실 어중하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딱 제가 느꼈을 때는 이건 내 기준이니까 내가 느꼈을 때 그 진짜로 일본 화보에서 스타일링에서 나오는 그 막 약간 릴렉스한 내가 그 쇼츠 설명하면서 말했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핑거울도 있고 이거 진짜 멋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조금 해보자면은 사실 너무 좋은 말만 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입는 스타일에서 잘 붙고 내가 입고 싶은 아이템들이 많으면 조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제 취향인 거니까 이런 스타일을 선호하시지 않는 분들은 보면서 뭐 그거 공감 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랑 뭔가 비슷한 그 스타일링의 지향점을 최근에 뭔가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건져가실 게 많은 시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해보자고. 그럼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